시작합니다, 종구. 1부는 대바대, 2부는 대바대, 3부는 대바대 하는 거 맞죠? 아니야, 아니야. 1부 끝나면 2부는 새벽 5시까지, 3부는 오후 2시까지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고무 강한 사람 많을 거라고요? 스팀의 데드셀즈 해보셨나요? 좀 살살 때리면 되잖아. 활력 가능합니다. 아 근데 아 그건 알아.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돼. 약간 캠페인 해야겠다. 살살 때리기 캠페인. 형 우리 오늘도 새벽까지 마크하자. 히히. 어제 그 복 맛을 잊을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격겜은 아닌데. 야 격겜 하면은 이제 쌍폭풍이에요. 은신했을 때 속도가 제일 빨라지는 거. 살살 때려야지 아니면 접는다. 아니면 최소한 전번은 해야 돼. 전번은 해야 돼. 때릴 거야? 때리든가. 나나나나나나나. 아싸. 집착자네. 개꿀이죠? 이스택 이거 길막 당했고 어 빼고 시작한다. 이거 되게 제일 중요한 판자 뺐어요. 야 앞이다 임마. 근데 때리고 거미 3단계 온. 자 요런식으로 운영을 해요. 거미의 쌍폭풍. 띵동. 한대만 때리고 다시 발로 차고 거미 이스택을 이용해서 1픽을 무조건 잡아줘야 됩니다. 여깄다. 나오시구요. 소리가 들립니다. 들고 끝에다가 걸어드릴게요. 걸고 어 거미 아꼈어. 저 끝에 한 명, 여기에 한 명. 여기 왼쪽이 집착자거든? 요거 얘 치료도 없나보네. 근데 복살 내고 팍! 팍! 깜짝 상대 안 써도 됐는데. 자, 쭉 가서 또 3스택 만들어 놓습니다. 2스택. 다시 3스택. 이게 집착자를 계속 괴롭혀야 돼. 잡아야죠. 여기까지 어쩔 수 없고 지금 한방 견제한다. 한방 부수고 있다. 애들이 못하는 거냐고. 나 지금 유리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팽팽한 상황인데. 되게 못해 보이나 보구나. 아니야 아니야. 지금 되게 팽팽한 상황이고 올킬가 아닙니다 아직. 살 내고 이거 먹이고 얘한테도 이게 거미 스택이라서 좀 따라가죠 속도가. 거미 스택 이거 데드하드가 아니라 스프린트였죠? 잡고 맵을 좀 넓게 넓게 써야 돼.
이발전기. 되게 유리한 상황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걸어서 걸고. 상자. 아, 2580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복살 내고. 이거 스프린트. 환자가 없지 않나? 살 내고. 아, 이게 너무 깼어 이거를. 여기서 길막을 해주면은 죽었죠. 가지고 들고. 왜 뒤쪽에서 소리가 나지? 여기 지금 앞에 뛰었다. 2, 3. 속임수 발동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버그야. 자, 끝에. 깜짝 상자. 고양이가. 고양이가 다 있어, 지금.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가. 여기서 길막 좋았죠. 살 내고. 잡고 거미 스택. 칼찌는 어쩔 수 없고 맞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래도 범인 이스텍까지는 먹어줬습니다. 좋아요. 킬각이죠. 걸고 바칠로 위치 확인하는 게 되게 좋아 지금. 다시 길막. 데드하드 빼게 하고 잡고. 아, 이거 왜 풀었지? 저 반대쪽에 일발전기고. 다시 아우지로 들어가고. 일발전기 올킬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아마 이거 은신 쓰고 가는 도중에 켜질 거고. 저거는 여기서 켜질 거예요. 뭐야, 저기가 켜진다고? 댕드하드? 댕드하드다 이놈아, 댕드하드. 어느게 켜졌었던거지? 지금 섣불리 못 움직이는 타이밍에 깜짝상자 써주고. 이픽 치료 완료. 이픽 치료가 완료됐다. 내가 봤을 때 일로 오거든. 잠시 온. 띵동. 들고 바로 걸고요. 아직 올킬은 장담 못하겠네요. 이 픽이 치료를 해가지고 살렸고. 이거 사픽 찾아가면 되지. 걸고 띵동. 데드하드 온! 땡드하드 잡고. 이거를 들면 안 되고요.
여기.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느리게 넣으면은. 여기 2층. 소리 들렸죠? 띵동.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데이비드가 이쪽 구하러 올 텐데. 일단 치료할 수 있겠다. 그냥 가보자. 실수를 하셨네. 걸고 박살 내고 갑시다.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개구 발견. 니 뒤다. 댕다드. 댕다드. 쓰면 죽어야지. 마지막이고요. 어, 끝났습니다. 이거 올킬이에요. 대다, 아, 그 개구멍까지 발견했으니까 끝이야. 지켜주면 되잖아. 지켜주면 끝이야. 개구멍이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서 시위합니다. 죽으라고. 땡. 뭐 캐빈에 상관없어요. 그냥 문 닫으면 무조건 이겨. 나갈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게다가 쌍폭풍이어서 이게 여기 위에 올라가서 미리 자리를 선점해 놓고 있으면은 100% 확률로 이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엔드게임이 발동되면은 속도가 빠른 쌍폭풍이기 때문에 뭐냐 개구싸움에서도 여기 요요요요 이거 싸움에서도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워낙 빨라가지고 보고 있으면 되겠네. 여기 있네. 망종의 종소리가 들리느냐. 띵동. 팍! 팍! 이렇게 낚시만 해주고요. 띵동. 또 쫄아가지고. 야 이거 점수만 먹어. 국룰. 국룰 준다. 국룰. 점수만 주는 거야. 점수만. 아 빨리 해.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제재. 이렇게 하면은 쌍폭풍으로 운영으로 울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 세팅 종고 같이 이렇게 울킬 하면은 되게 피곤하긴 해.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이거 속도가 빠르니까. 아이고 유튜브 감사합니다. 바칠은 버그. 고양이가 사기 같은 건 살인마 15시간 정도밖에 안 된 적과 괜히 느끼는 건가요? 어 근데 그거보다 더 사기인 퍽이 많아가지고 근데 묻히는 편이야. 뭐 사기라고 하면 사귈 수 있는데. 이런 정신없는 거. 운영을 성공시키는 건 형정 도군일 거야. 디그크. 아 감사합니다. 이번 유튜브 감사합니다.